사랑하는 선생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저는 목포에 갈치 낚시를 한번 와봤습니다. 야, 오늘 좀 비가 좀 오는데 낚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서 한번 갈치 잡고 한번 회도 한번 먹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8인승 배고 요거로 낚시를 가볼 건데, 자, 그리고 여기는 승선 명부를 꼭 써야 되고요, 구명조끼를 안전상 꼭 입어야 합니다.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. 그리고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되고, 네, 나가서 갈치 한번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서해 특징이 보면은 파도가 높진 않은데 물살이 굉장히 빨라요. 네. 오늘 또 파도가 또 잔잔한 게 너무 좋네요. 네. 꽁치. 요걸 믿기로 씁니다. 왔어. 오! 이야! 왔어요! 한 마리 또 힛! 자, 영롱한 자태 한번 보세요. 이야, 색깔이랑 기가 막힌다. 아우, 그냥 마음 같아서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이 몸통에 김치 감아서 그냥 바로 생으로 먹고 싶네, 진짜. 오! 여기 왔어. 예. 와, 이거 조금 좀 잘긴 한데, 그래도. 아, 왔습니다. 근데 요건 조금 좀 작네요. 이거 좀 먹기 좀 미안한 정도 사이즈긴 한데. 야. 어이, 저. 오, 이번에 좀 시야에 굵은 게 좀 올라왔습니다. 오. 야, 잘 잡히네. 오, 이번엔 요 앞으로 왔어요. 앞쪽으로. 오, 지금 골고루 지금 잘 물고 있습니다. 오. 오, 이거는 아까 거보다 시야리 더 꽤 크네. 야, 참. 자, 한 마리가 또 나왔습니다. 아, 얘 잡은 거 축하한다고 저 큰 배에서 지금 빵 해주고 있어요. 자, 오, 보람 있어. 예. 네. 금방 50마리 잡겠죠? 예, 네, 50마리 금방 잡겠네, 진짜. 오, 저기도 지금 또 뭐가 하나 오는데? 오. 자, 이제 좀 잡는 거는 제법 좀 잡았으니까, 요 회, 요거 한번 맛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, 예. 네. 잡는 거 좀 대충 좀 잡았으니까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이제 아, 드디어 기다리던 이제 회를 좀 제가 맛을 볼 것 같은데, 요거 손질을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어, 이거 철수세미로 해가지고 이거 딱 그 비닐을 예, 벗기시네요? 네, 예, 그래야 잘 벗기죠. 아, 이거 철수세미가 좀 잘 벗겨진다고? 자, 이제 요거를 바닷물에 잘 이제 헹군 다음에, 이 가쪽, 이쪽이 좀 뼈가 있는 자리인데, 여기를 좀 썰어주고 계시고. 자, 내장촉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. 자, 이번에는 물길, 오, 이 뼈채 딱 썰어가지고, 야, 지금 이 정도 크기는 뼈가 이렇게 좀 가운데 뼈가 부드러워서 예. 뼈채 가지고 좀 먹을만하죠. 예, 생으로는 이제 이게 부드럽죠. 아. 그랬을 때는 이제 뼈가 억신데요. 아, 신기하네. 초고추장에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익히거나 조리한 거는 뼈가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데, 이건 안 그래요. 이만 살짝 떠도 탁 부서집니다. 된장에.
아, 저는 이거 뼈가 없이 살만 해가지고 먹는 회를 먹어봤었는데 또 개인적으로 뼈 있는 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같은 뼈째 먹는 생선회인데 전어나 이런 거랑 비교해보면 전어보다는 기름짐이 적고 아 좀 담백합니다. 살짐이 탁 달라붙는 느낌이에요. 살점끼리 탁 입에 닿았을 때. 어. 아 이거 그냥 갈치는 빨리 죽는 습성 때문에 바로 막 잡는 거 아니면 회로 좀 섭취하기가 좀 힘든데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뼈채로 썰어낸 이 회 갈치회. 나 오늘 비 맞고 아침 일찍 나왔던 보람 진짜 제대로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좀 이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맛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씩 찍어서 이렇게 먹는 게 제 스타일은 아니고 자 열어야 제 스타일이죠. 통으로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생선이나 해산물은 칼로 자른 것보다는 이로 자른 게 내 이로 자르는 게 요 가시가 생각보다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요. 입 안을 찌른다거나 뭐 목에 걸리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. 야 이거 이상하다. 이거 안 비린다 하나도. 갈치하면 우리가 비린내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. 비닐이 벗겨져서 그런지 전혀 비린맛 전혀 없이 진짜 담백합니다. 그리고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. 한번 초무침으로 한번 해서 먹어봐야죠. 이거 이런 거 다 먹고 채소, 예. 양파랑 고추, 대파 이렇게 채소 다 해가지고 새콤달콤하게 해서 담백하고 고소한 이 그 갈치 회에다가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이랑 아삭한 채소 그리고 살짝 알싸하면서 달달한 이 고추. 야, 회로 먹는 것도 회로 먹는 어떤 그 씹히는 뼈까지 같이 씹는 이 고소함과 이렇게 좀 죽였다 그러면 맛이 굉장히 이건 좀 조화롭습니다. 채소랑 같이 다 섞여가지고 새콤달콤한 또 초장이 입에서 계속 이걸 딱 맛을 맴돌게 하네요. 아, 침이 안에서 계속 딱 생성이 되면서, 아, 이 회 자체가, 갈치 자체가 원체 맛이 좋아서, 많은 걸 이렇게 넣지 않아도, 그냥 이 자체로 그냥 빚이 나는 맛이에요. 초무침 뭐 별로 들어간 거 없어요.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맛을 냅니다.
아 진짜 뭐 별거 있겠어? 라고 생각했는데 별게 있네요. 아 배경도 좋고 풍경도 좋고 이 낚시하는 즐거움 그리고 거기다가 잡은 갈치를 회로 해가지고 딱 먹는 입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몸도 즐겁고 아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즐거운 명절 되세요.